특히 네가 말한 카메라 가져왔지? 물론이지. 자, 징. 오, 푹. 그 카메라로 저기 있는 저 버스를 탄 녀석들의 최후를 찍을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라고 카메라 가져오라고 한 거였어? 그래, 전 세계에 다 알려주겠어. 가자고 타키. 푸, 이런 끔찍한 곳이 있다는 거를. 의미는 좋은데, 아, 괜찮으려나? 카메라 들고 잘 찍어야 돼. 어, 알았어. 나 지키고 있지? 어. 특기포 황금곰돌 TV의 황금곰돌입니다. 와, 이 친구 상자 짱 좋잖아. 어.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날 찍어. 저거 찍지 말고 날 찍으라고. 포. 뭐야? 벌써? 벌써 발견됐어. 너 희생자를 찍어야 돼. 빨리 와, 타키. 여기서 방금 블록이 없어졌다고 어떤 수상한 녀석이 블록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 녀석이 블록을 찾다 보면은 이상한 파란 괴물이 나오거든요. 파란 그 괴물 녀석을, 예, 그 괴물 녀석을 지금 취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그 괴물 녀석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들을 잡아먹는지. 저기요, 저 녀석이에요. 저 괴물이에요. 어떻게 잡아먹는지 잘 보세요. 아, 잠깐만, 나 따르는 것 같은데. 타키 도망쳐. 잠깐만, 타키. 타키 도망치라고. 타키. 난 이미 상자 뒤집었었어. 아, 그래? 오케이. 이렇게 가까이서 찍을 수 있다니. 찍고 갔다. 카메라 들고 올 걸. 어디 갔지? 어디로 간 거지? 그러게. 타키, 저 파란 녀석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영상이 찍혀야 되는데. 오늘의 컨텐츠 그거잖아. 타키 여기야. 지금 먹는 거 봤어? 포. 아니, 타키, 상자를 뒤집어 쓴 게 아니고 촬영을 해야지, 타키. 포, 무서운걸? 이러다가 아무도 잡아먹히는 거 못 찍으면 어떻게 할 거야. 깨끗한 다음에 찍었으니까 걱정 마. 온다. 타키 도망쳐. 지금이야. 황금곰돌 TV의 황금곰돌입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꼭 증명해드릴 텐데요. 포포, 제가 잡아먹힐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도망가도록 하죠. 일단 도망가. 타키, 지금 잡아먹힐 것 같아, 이 친구. 오! 아니야. 아, 타키, 조심해, 타키. 카메라 들고 있는 타키가 잡아먹히면 어떡해. 타키. 이게 바로 기자의 취재정신입니다. 포, 지금 어딨어? 아까 거기야, 타키. 오! 오! 뭐야, 벌써 다 모았어? 오, 다 모았어. 타키 깨고 나가는 모습만 찍혔어. 아, 네. 타키, 근데 여기에는 훨씬 더 위험한 녀석들이 많은 거 알지? 저번에 봤잖아. 초록색 팔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 그 녀석이야. 이 녀석, 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인데,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장님인 척한다고. 특기포 황금곰돌 TV의 황금곰돌입니다. 그 끔찍한 환경, 아니 그 끔찍한 장면 보셨죠? 아니, 아, 못 봤을라나? 카메라가, 카메라맨이 잡아먹혔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먹혔으니까 봤지. 자, 이번에는 훨씬 더 끔찍한 초록색 괴물을 찍으러 갈 거예요. 자, 시작이 됐어. 자, 포. 자, 맞다, 황금곰돌 TV. 카메라맨 똑바로 날 쳐다보라고. 자, 황금곰돌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목숨을 건 취재 출발! 네, 딱히 내 목숨은 아닌 걸지만. 조심해야 돼. 뭐야, 또 발견됐어. 벌써? 근데... 아니 우리 찍지도. 와, 딱히. 포, 어디 갔어? 찍었지. 확실히 찍었지. 포, 문이 닫혀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어. 아니 포. 나도 먹혔어. 자, 가자고. 자, 이번에는 포 깨꼬닥 하지 말라고. 진짜 나 못 찍었어? 문이 닫혀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어. 알았어. 그 귀중한 장면을 못 찍다니. 타키는 기자 실격이야. 자, 이 사료를 갖다 줘야 됩니다. 오, 그런 사료를 거구나. 모아서. 타키 저번에 해봤잖아, 왜 모른 척해. 아, 이렇게 해야 유튜브식 리액션이라고. 오케이.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사료가 차게 되죠. 이 사료를 다 채워서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구나. 하지만 다음 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엄청난 괴물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 사료를 맛있게 먹는 괴물 말입니다. 자, 어떤 괴물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잠깐만. 저기 이 녀석 좀 보세요. 바로 뒤에 이 녀석이 장님인 척을 한다고요. 보실래요? 자, 이 팔 밑을 지나가려 그러면 싹 닿는다고. 팔을 올릴 때 내가 한번 요 밑으로 한번 지나가 볼 텐데. 자, 지금. 이 녀석 장님 인척하려고 일부러 지금 안 걸리려고. 이거 봐. 손 나한테 뻗는 거 봐. 이 녀석 뭐야? 진짜 장님인가? 아닌데. 이 녀석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 주작하면 안 돼. 아, 그래? 주작이야 이거? 알았어. 왜 나야? 왜 나냐고. 참 기자니까 타키는.
내가 앉아만 먹힌다고 딱히타키가 잡아먹히는 걸 보여줄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 왜 딱히 너의 희생정신 잊지 않을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나 지금 극장으로 가고 있어. 황금곰돌 TV의 황금곰돌이가 지금 사료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포! 자, 조심해 타키. 포 파란 났다. 녀석이 곧 여기로 도착할 거야. 어? 오! 파란 애 왔다. 자, 사료. 오케이. 이 흉악한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멍하게 생겼는데 전혀 멍한 녀석이 아니에요. 저 동그란 주먹도 사실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는데 맞으면 엄청 아프다고. 조심해 타키. 오! 포! 타키 카메라 잘 비추라고. 그리고요, 잘 비추고 있어. 이 파란 녀석은 저기 뭐야, 까먹었어 타키. 잠깐. 으차. 뭐야. 앞에는 초록이, 뒤에는 파랭이. 우와, 이런 말 안돼. 저 녀석 깨꼬닥했잖아. 다행이다. 오. 나 대신 깨꼬닥해준 녀석이 있어 타키. 응? 우리는 여기에 사람들이 깨꼬닥하는 걸 찍으러 왔잖아. 근데 왠지 우리밖에 안 남은 거 같잖아. 그러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심지어 나만 깨꼬닥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택기! 응?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어. 근데 이 멋있는 장면을 빨리 촬영해줬으면 좋겠어. 황금곰돌 TV의 마지막을 빨리. 아, 마지막이 아니고 황금곰돌 TV가 멋있게 활약하는 모습을 찍어달라는 거야. 빨리빨리. 오케이. 빨리 와줘. 자, 달려가고 있어. 스피드왕 도! 오케이. 자. 자, 황금곰돌 TV에 자, 찍어줘. 자. 지금 한다 이제. 자, 황금 뭐야, 스쳐서 집어넣었어. 멋있는 장면이. 대사 치지도 않고 넣어버리냐고. 특기포. 우리 넷밖에 안 남았어. 희생자를 찍을 수 없어. 이래서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희생되는지 직접 몸을 희생해주겠어. 포. 역시 기자 정신 너무 멋있어. 취재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기자 정신을 나에게서 배웠구나. 아니, 차라리 그냥 내가 카메라 들 걸 그랬어. 황금곰돌입니다. 차라리 그냥 파란 하늘 자켓 TV라고 하고 내가 카메라를 들 걸 그랬습니다. 저는 깨꼬닥을 안 하고 타키만 깨꼬닥하니까 말이죠. 자, 가봅시다. 자, 고고. 여기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희생자가 생긴다고. 빨리 가야겠네. 그럼 빨리. 오포. 파랭이. 자, 지금 우리 파랭이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파랭이한테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파랭이는 이미 몇 번 봤기 때문이지. 내가 많이 깨꼬닥했지. 뭐야. 놓쳤어. 좀만 우리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포, 여기는. 그래, 여기는 이 퍼플이 있는데야. 이 보라색은 엄청나게 위험한 녀석이라고. 그리고 타키, 뒤에를 보면 알겠지만 안돼. 나 일단 도망가야 돼. 타키 혼자서 박스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지. 포, 이게 기자의 생존 전략이란 거야. 타키 잘 봐. 알았지? 어? 없어졌어 이 녀석. 찍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 이 녀석 도망갔다고. 잠깐. 포. 바닥에 이거는. 이 녀석은 자, 황금곰돌 TV 빨리 나 찍어줘. 나와서 찍어줘. 빨리. 이 녀석은 오렌지라는 녀석인데 오렌지는 밥을 달려면서 마구마구 달려들죠. 이 녀석은 배고파가지고 보이는 모든 걸 밥으로 알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곧 이 뒤에서 나타날 테니 잘 보세요. 저의 희생으로 오렌지가 어떤 녀석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어. 도망쳐 타키. 안돼. 타키 뭐 도망쳤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벌써? 포, 희생자를 찍긴커녕 우리의 희생 모음집이 돼버렸어. 포, 자, 찍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퍼플이라는 녀석인데 엄청나게 흉악한 녀석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사람을 골라잡거든요. 보실래요? 자 한번 지나갈 때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습니다. 포, 안 잡혔네? 이 발자국을 따라주면은 안 잡힌다고 하는데. 포! 분명히 발자국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잡는 이 모습!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뒤에는 초록색 괴물이 있죠. 이 녀석은 자기가 잡아먹힐 때랑 남이 잡아먹힐 때가 전혀 다른 엄청난 녀석입니다. 한번 그 모습을 보시죠. 그 충격적인 모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말이죠. 안돼. 주황이가 오기 전에 잡아먹힐게. 타키 잘 찍으라고. 알았지? 오, 찍고 있어. 포 간다. 포. 타키 포. 황금곰돌 TV의 황금곰돌입니다. 저쪽에는 지금 아주 위험한 블루가 얌전히 앉아있죠. 하지만 저 녀석은 풍선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저희를 쫓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병에 걸렸죠. 무슨 병인데요? 풍선을 보면 터뜨리는 병입니다. 미안해 타키. 나도 모르게 풍선만 보면 터뜨리고 싶다고. 타키 치사하게 나를 제물로 바치고. 타키 거기로 가면 안 돼. 돌아서 나와야 돼. 타키 조심해. 넓은 데서 돌아야 돼. 뭐야 저 녀석. 뭐야? 끈기 없는 녀석.
180 하는데? 푸! 이렇게 뭐야 이거 카메라에 있다고 이거 얌전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지금 아무리 봐도 저거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얌전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저 녀석 아주 흉악한 녀석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여기 있는 풍선이 함정이지요. 이 풍선은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저쪽에서 블루가 따라오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를 도망쳐야 돼. 어서. 자, 보 여기서 이제 자, 어떻게 도망치죠? 제가 여기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오, 문도 닫아야 되는구나. 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지막 실험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뭐죠? 저 블루가 따라와서 셔터가 내려갈 때, 와, 일단 도망쳐. 자, 셔터가 내려갈 때 셔터 앞에 서 있으면 과연 블루가 그 셔터를 통과해서 나를 잡을 수 있을지 하는 실험입니다. 자, 카메라맨 먼저 앞으로 가 계세요. 저는 먼저... 여기 딱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나는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먼저 오! 오! 살아남았어! 깨꼬닥 하는 줄 알았네. 역시 실험 성공!